샬롬 바라크. 가룟 유다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궤를 맡아서 보면서 주님의 제자로부터 타락하여 결국은 주님을 반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그 물질, 주님, 물질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다 보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보다도 귀중한 주님을 물질과 바꿀 때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님, 가룟 유다처럼 물질 앞에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은 나의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직 모든 것은 모든 물질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크.